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분위기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도 전 업종이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쪽 살펴보실까요? 네, 외국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오름세를 유지한 채로 마쳤는데요. 1%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올해 매출 400조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됐고요. 또 전날 미국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 심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기아와 현대차처럼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수급을 들여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 이유로 외국인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했고요. 밑으로 SK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성장주인 카카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아와 하나솔루션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는 게 이렇게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완성차 업체 쪽으로 향한 투자 심리 개선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으로 향한 투자 심리 개선까지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살펴보시면 OCI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OCI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었죠. 네, 이것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반도체에서 좀 주가 수급 현상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LG이노텍 어제 호재 소식이 굉장히 많았죠. 네, 아이폰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호재를 누리면서 수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 포착됩니다. 이어서 기관 쪽 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우주항공 쪽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쪽에서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이 되겠고요. OCI는 동반 매도한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인데요. 테슬라 1조 규모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G이노텍이 테슬라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LG이노텍의 전장 카메라는 북미와 유럽 시장용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LG이노텍의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9월에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14 프로의 시리즈에 부품 공급 점유율이 높은 LG 이노텍이 올해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애플 그리고 테슬라 모멘텀 톡톡히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실 텐데요.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 1위는 네이처셀이 기록했습니다. 어제 생명공학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8% 가까이 오른 채로 마감을 했고요. 또 수급적인 특징 살펴보시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곡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그리고 미래 나노텍, 에코프로 BM 같이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2차전지를 향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에코프로 BM, LNF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이름이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는 가운데 게임 관련주 쪽에서는 네오위즈가 있습니다. 이 네오위즈는 신작 게임이 국제게임 어워드에서 한국 콘솔 게임 최초로 수상했다는 소식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BH도 아이폰 40 출시를 앞두고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우선 외국인 성일 하이텍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내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LNF,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섹터 내에서 돌아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 어제 급락세 연출했는데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까지도 약화가 되면서 이렇게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넥슨게임즈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가장 많이 팔았고요.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 받았던 삼강 M&T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밑으로 유틸렉스, 유진테크, 그리고 하나기술이 있는데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그쪽에서 차익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기술은 배터리 관련주로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인 플레이어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상한가를 찍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터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곡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우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앨범 선주문량이 2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 공개곡 흥행에 이어서 정규 앨범도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받고 있고요. 이번에 내놓은 핑크 베놈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1억 뷰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 트와이스의 미니 11집인 비트원 1&2 선 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흐름 스케치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시면 투자 의견 유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신곡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곡에 따라서 주가 흐름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넥슨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 어제 두 자릿수 때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는데요. 신작인 히트2를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출시를 앞둔 전일에는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6% 넘게 오른 바 있는데요. 하반기 주요 신작인 히트2를 첫 출시한 가운데 신작 출시 효과로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재료 소멸성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신작 출시에 따른 호재 소멸 외에도 이 히트2에 대한 일부 유저들의 비판적인 평가 또한 이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넥슨게임즈가 시장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드디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인데요. 국내 시간으로는 26일 오후 11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뉴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의 출시가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살펴봤었던 이 JYP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죠. 트와이스의 미니 11집이 발매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반응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